예, 오픈 인트로 스타티스틱스 제4판으로 교절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공부를 할 것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이 책은 2019년 8월 12일 날 최종 업데이트가 된 책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강의 녹화 시점에서 보면은 뭐 거의 한달 남짓 지난 최신 갱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뭔지 간단히 볼까요? 첫 번째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Introduction to Data. 다음 두 번째가 Summarizing Data.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 요약하는 방법. 세 번째,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음에 네 번째,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고,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normal distribution, geometric distribution, binomial distribution 등등등등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은 inference를 공부해요. infer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것에서 할때 보면은 뭐 신뢰구간이 어떠하고 뭐 오차 범위가 어떠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이를 5장, 6장, 7장이어서 공부를 하고, 또 chi-square나 two-way table 이런 것들, t-distribution 이게 무엇인지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ANOVA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ANOVA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analysis of variable의 약자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공부할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머신러닝 공부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8장과 9장이고, 요 8장과 9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 7장,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도 데이터 과학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는 데이터 과학은 불가능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머신러닝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머신러닝을 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모습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공부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런데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요 책을 보시면서 여기 들어보시면은 여기가 어디냐니까 openintro.org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디오 파트 있죠? 비디오 파트 들어오시면은 요 비디오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tatistics in Action 해서 상당히 재밌는 비디오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챕터 1장부터 해서 챕터 9장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Introduction to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등등에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수업하고 여기서 제공하는 비디오, 여기 있는 비디오는 양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쉽게 볼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한뭐몇편 되지도 않으니까 같이 참조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1장 Introduction to Data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을 하죠. 1장은 1.1부터 1.4까지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 섹션 보시죠. 자, 케이스 스터디 됐습니다. Using stents to prevent stroke. 스트로크 심장마비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스텐트를 이용하는 사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스텐트라는 게 뭐냐니까 여기 스텐트예요. 보시면은 심장에 우심방, 자심방, 자심실, 우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동맥이 있죠.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그런데 코로너리 아터리 발음이 좀 힘드네. 왜이 의료계에서는 영어를 라틴어를 쓰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 혈관에다 이렇게 망을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워가지고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훅 불어넣으면은 이렇게 풍선이 만들어지고, 풍선을 빼내면은 이렇게 요것만 철망만 남게 되죠. 요 철망, 요게 백금 등을 제조로 해가지고 꽤 비싸요. 자, 어쨌거나 요렇게 요런 시술을 받았을 때 그것이 심장마비에 얼마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합니다.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을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트리트먼트라 그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머신러닝에 다 씁니다,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은 실제로 시술한 그룹이고,
두 번째 컨트롤 그룹은 시술하지 않은 그룹으로서 이 비수를 비교하기 위한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런 다음에 이 환자들이 한 달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효과가 어떻는지를 보는 겁니다. 환자가 451명이에요. 보니까 그 중에서 트리트먼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30일 뒤에 심장마비가 있으면 스트로크, 없으면은 노이벤트, 1년 뒤까지 심장마비가 발생했으면은 스트로크, 1년 이내에 심장마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노이벤트, 이렇게 다 구분한 겁니다. 구분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란 말이죠.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트리트먼트는 30일에는 이러했고 365일에는 이러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탈은 보통 이제 이렇게 칼럼별로 토탈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칼럼 토탈이에요. 그죠? 이 토탈은 얘와 얘를 더한 거고, 다음에 지금 로 토탈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로 토탈도 만들어요. 지금은 로 토탈이 없으니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의 심장마비 발생률을 비교함으로 해서 과연 트리트먼트, 스텐트 시술이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는 거죠. 그 단계는 바로 퍼센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프랙티스 1.1 나와 있죠. 보통 앞으로 이제 가이디드 프랙티스가 있고 다음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1이라는 숫자는 지금 챕터 1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섹션 1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첫 번째 프랙티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224명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있었죠. 들어갔고 그 중에서 45명이 첫해 말까지 심장마비를 발생한 사람이 45명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프로포션. 프로포션이라고 말도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입니다. 비율. 퍼센트를 구해보라는 거죠. 심장마비가 발생한 퍼센트 비율. 어떻게 보시면 알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죠. 224분의 45. 이게 트리트먼트 그룹의 스텐트를 처리한 그룹의 심장마비 발생률 20%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그룹. 이 그룹은 비교 대상의 그룹이고 이 친구들은 스텐트 시술을 안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12% 발생률이 있었죠. 따라서 이것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심장마비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스텐트 시술은 심장마비 예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어지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떤 말인지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해서 트리트먼트와 컨트롤 그룹의 어떤 프로포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영어도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엑서사이즈가 나와있죠 이번에. 그러니까 본문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개념을 적용한 프랙티스가 나오고 이걸 가이디드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G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보충 설명이 이어집니다. 보충 설명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엑서사이즈가 이제 구성됩니다. 요게 엑서사이즈죠. 그죠? 엑서사이즈에서 첫 번째 미그레인과 아큐펑처는 침술이죠. 침술이고 미그레인은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에 침술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었어. 그렇죠? 그리고 예스 노, 예스 노. 효과 있다, 없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토탈이 지금은 로우도 토탈이 있고. 그죠? 로우 토탈이 있고 그리고 칼럼도 토탈이 따로 있어요. 그럼 칼럼은 페인 프리. 요게 칼럼이고 그리고 그룹 요게 로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A, B, C, D 각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답을 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귀에다가 침을 넣어서 요 M 지점 여기다가 침을 두어야지 편두통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침술의학, 한방의학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S라고 하는 장소, 여기는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은 M이라는 지점에 침을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그룹은 S라는 지점에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편두통이 효과 완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죠. 우리 이전에 봤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 C, D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티바이오틱스와 시누시티스. 시누시티스가 요게 어떤 의미죠? 시누시티스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정맥두염 사이너사이터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지금 이 책에 있는 교재 내용들은 되게 의학, 의료 분야의 내용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뭐 의사가 된다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 분야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이런 거 좀 내용들 봐두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예시들이 상당히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해서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했나요? 사이너사이티스 정맥두염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정맥두염과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 이건 항생제죠. 항생제의 효과. 정맥두염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사이너사이티스 뭐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랍니다. 마찬가지 ABCD가 있습니다. 한번 또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1.1 섹션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1.2 섹션을 공부할 겁니다. 자, 수업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채트에 각 섹션의 핵심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이디드 프랙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가이디드 프랙티스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다 연습 문제를 풀어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느릴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